37번 한 줄로 약하면 무슨 얘기다? 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실은 그 관계가 어떻게 있었는지 중요하다. 제3의 관계에 관한 질문과 자, 내용 요약한 거 1번 무슨 얘기다? 무관된 것처럼 보일 뿐이며 이런 관계를 호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과 관계를 규정하려면 호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연 관계를 생성하거나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코로나 백신 주사 맞고 나서 이렇게 사람이 죽거나 중증이 이러는 경우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멀쩡했는데 백신 맞고 나서 뭐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 사람 사망의 원인은 백신이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렇죠? 근데 백신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100% 확인이 돼서 보상이 이루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진 않아, 그쵸? 그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허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허위. 건강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사람에게 어떤 기저질환,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몸에 어떤 질병이 있었던 거야.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거나 그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진짜 건강했던 사람이 백신을 맞고 사망하는 경우보다 아, 노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질환을 몸에 이미 지니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그 백신 때문이 아니라 몸에 있던 그 제3의 요인, 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망 이루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다고 해서 또 백신을 안 맞으면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거의 사망 이룰 확률이 되게 높단 말이지. 그러니까 완벽한 백신이 나와서 어떠한 부작용도 없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발달이 이제 아직 안된 거지. 그렇죠? 아, 그런 것들을 왠지 허위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핵심 어휘 보겠습니다. Independent variable은 오케이. Dependent variable은 Dependent variable 의존할 만한 변수니까 종속 변수 얘기하는 거, 종속 변수. 캐주얼 릴레이션십은 비 어소시에이티드 위드는 뭐뭐와 연관되어 있다. 콜 AB는 오케이. 아, 그다음에 스프리어스는 허위의, 가짜의 이런 얘기죠. 어페런트는 명백한 그런 얘기지. 명백한. A as well as B는 오케이. 룰 아웃 그러면 오케이. 자, 역시 문법 보니까 동격에 콤마가 나와 있습니다. 동격에 콤마. 콤마가 때때로 동격을 나타내시는 용도로 쓰인다. 그런 얘기죠. Third factor, 제3의 요인. 다시 말하면, 신발 크기와 관련되어진 나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여긴 that 이후에 주어 안 나왔지, 그치? 관계되면서 주격이고, 선행사 age를 설명해 주는 거지. 여기서는 제3의 요인을 나이로 보는 거예요. 콤마가 동격을 나타내시는데 쓰일 수가 있다. 자, 관계대명사 주격 볼까요? 거기 that 이후에 주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지, 그치? 관계대명사 주격이다. that 이후가 형용사 절로서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 other variables를 꾸며주고 있다는 거지. Maybe creating a spurious relationship. 호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변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 자, 본문 들어가 봅시다.
Even though two variables seem to be related, 비록 두 개의 변수들이 seem to be related, 관계가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there may not be a casual relationship,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지. 됐나요? 두 개의 변수가 반드시 인과관계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10번에 가서. In fact, 사실, the two variables, 두 개의 변수가 may, 어쩌면, merely, 단순히, seem to be associated with, 연관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서로서로가. each other, 둘 사이에 서로서로가 each other지. set 이상은 one another. 이렇게 쓰는 거죠. 무엇 때문에? The effect of some third variables, 제3의 변수의 효과 때문에 두 개의 변수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Sociologist, 사회학자들은 call A, B, A를 B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such misleading relationships까지가 A인 거죠.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관계들을 B라고 부른다. 여기서 B는 spurious, 허위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지. 사회학자들은 허위라고 부른다. A classic example is the apparent association between children's shoe size and reading ability. 이런 허위 관계에 있는 고전적인 예가 apparent association, 분명한 연관성. 뭐하고 뭐 사이에? 어린아이들의 신발 크기와 읽기 능력 사이에 명백한 연관성. 이게 고전적인 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신발 크기와 아이의 읽기 능력 사이의 연관성이 무슨 얘기냐? It seems that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자, that 이하는 무엇처럼 보이냐면은 as가 나왔습니다. as의 쓰임은 양태 때리자 양 기다한다 그랬죠. 여기선 양태로 쓰입니다. 뭐뭐함에 따라 신발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읽기 능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 바로 허위 관계가 성립되는 고전적인 예다 이거지요. 신발의 크기가 커지면 읽기 능력이 커지나요? 꼭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마치 그게 이제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되게 신발의 사이즈가 커진다는 얘기는 아이가 학년이 높아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당연히 아기 때에 비해서는 읽기 능력이 커지겠지. 그걸 신발 사이즈 이퀄 읽기 능력의 향상, 이렇게 인과관계를 맺는 것은 제3의 변수를 배제한 것이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겁니다. A번 가서, Does this mean that 이것이 that 이하를 의미하나요? The size of one's feet, 사람의 발 크기. 사람의 발 크기는 독립 변수입니다. 사람의 발 크기가 cause an improvement in reading skills,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원인을 제공하나요? 여기서는 읽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종속 변수입니다. 어떤 원인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 그걸 의미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지. Certainly not.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계가 is caused by a third factor, 제3의 요인에 의해서 야기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요인? 아까 동격의 콤마라고 얘기했었지, 그렇죠? 데디아가 에이지를 꾸며준다 그랬습니다. 읽기 능력뿐만 아니라, A, as 그래서 B 구문이 나왔네요. B뿐만 아니라 A도 그랬어요. 읽기 능력뿐만 아니라 신발 크기와도 관련이 되어져 있는 바로 그 나이라고 하는 제3의 요인에 의해서 이런 거짓 관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헨스 따라서
When researchers attempt to make casual claim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an independent and a dependent variable, 연구원들이 시도할 때, 뭘 시도할 때, 인과관계에 대한 주장을 시도할 때, 뭐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의 관계지요. A는 독립변수, B는 dependent variable, 종속변수예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과관계를 주장하려고 시도할 때는 they must control for, 그들이 반드시 통제해야 됩니다. 또는 rule out, 배제해야 됩니다. 뭐를? other variables, 다른 변수들을. 어떤 변수예요? Maybe creating a superior relationship, 허위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거나 배제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신발의 크기와 읽기 능력 사이의 관계가 진짜 있다. 여기서 제3의 변수를 배제하거나 통제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나이의 아이들 중에서 신발 크기가 큰 아이들은 읽기 능력이 좋고 이러면 이제 제3의 변수가 통제가 되는 거죠. 단순히 신발 사이즈가 큰 아이들은 읽기 능력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나이라고 하는 제3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37번 내용입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읽어보세요. 37번, 무슨 얘기다? 사실은 인과관계에서 얻을 수 있으면 좋으려나 제3의 본인은 그녀가 보는 거가 자, 이해 좀 더 잘 되죠? 처음에 우리가 읽기 전에 내용 요약한 걸 읽은 것보다 다 읽고 독해를 한 다음에 내용 요약한 것이 더 잘 이해가 되면 독해를 같이 해본 것이 좀 효과가 있는 거지. 선생님이 지문 10번씩 읽으라고 그렇게 늘 얘기합니다. 아주 정신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지금. 알겠어요? 나 같으면 하라고 할 텐데. 3단계 꼭 읽고, 지문 다 읽고, 그거 한번 하는 것이 이제 한 번입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10번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실수를 다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죠?